얼마 전 우리를 흐뭇하게 만든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 23조 규모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 계약 체결.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조선.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만의 원천 설계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박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텔레비전, 스마트폰까지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준 많은 결과물들의 시작은 바로 설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와 생각을 실현 가능하게 한 힘,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란 구조물 또는 각종 기계, 장치 등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을 종합한 후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설계 도면이란 여러 가지 제도 용구를 사용해 물체의 모양과 크기, 구조, 제작 방법 등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과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하여 표현해낸 것을 말합니다. 설계 도면은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설계 도면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는 모든 작업의 출발이자 기반이 되는 만큼 설계가 정확하고 탄탄해야 나머지 작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계 단계에서 조금의 실수나 오차가 있다면 바로 제품의 불량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때론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을 만든다고 하면 크레인 기둥에 하중이 얼마나 실리는지를 계산하고 그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써야 하며 두께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같은 하중을 견디며 재료를 아끼기 위해선 어떤 형상으로 제작할 것인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설계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면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도 정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계 작업입니다. 설계는 이렇게 크레인을 만들 때나 선박, 항공, 건물, 구조물뿐 아니라 스마트폰, 물류이송 컨베이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화 설비, 검사 장비 등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 기술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쓰여오고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세워진 솔로몬의 석조신전, 그리스의 유명한 건물의 건설에도 이미 도면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정교한 설계 도면 없이 그저 양피지에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대강 그린 후 설계자가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서 기둥과 밧줄을 이용해 치수를 결정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500년대 종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섬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수정 보완할 수 있게 되며 설계 기술 역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1980년대 이후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게 됐으며 2D 도면의 CAD 프로그램에서 점점 3D 프로그램인 UGNX, 솔리드웍스, 프로이, 카티아, 인벤터 등으로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조립도와 단품도의 도면 작업이 주된 설계의 기능에서 벗어나 현재는 제품의 다양한 해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메커니즘 분석 등 체계화된 기술로 시제품을 만들어 양산 제품까지 제작하는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 차가 주로 사람을 태우는 자동차인지 도로를 청소하는 살수차인지 콘크리트 반죽을 실어 나르는 레미콘인지 설계할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구조적인 특징이나 설비품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안정성 및 성능, 경제성 등을 고려해 생산 도면을 설계합니다. 자동차 설계는 크게 덩어리 설계와 부품 설계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자동차 설계 인력은 주로 부품 설계를 말합니다. 부품 설계는 말 그대로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계를 뜻하는데 부품의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 다시 또 세분화됩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나 시트, 트림류 등 각종 인테리어 부품을 만들어내는 의장 설계, 바디나 범퍼, 미러, 가니쉬 같은 외장 부품이나 도어 후드 등 무빙 관련 부품을 만들어내는 차체 설계, 오디오나 램프, 계기판 클러스터, 배선 등 각종 전기 전자 부품을 만들어내는 전장 설계, 서스펜션, 프레임, 브레이크 시스템, 휠, 연료 탱크 등을 만들어내는 샤시 설계, 엔진, 트랜스미션 등 구동 관련 부품을 만드는 파워트레인 구동 설계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설계팀이 설계를 하여 도면을 작성하면 개발 구매 부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거나 개발을 하고 프레스 부서에서는 이에 맞게 금형을 제작해 시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설계자가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설계란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해서 뚝딱 도면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전체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부서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자동차 분야에서부터 기계 분야, 선박 항공 분야, 전기전자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건축 분야, 바이오 분야까지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리모컨처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소형 제품의 설계부터 복잡한 기구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자동화 라인 같은 거대한 시스템까지 그 영역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생산 자동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그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세상을 반짝 빛나게 할지도 모를 설계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